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이틀간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명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대질 조사나 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명태균 씨.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. 우선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9천여만 원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대가라는 의혹. 이 돈이 빌려준 걸 받은 거라 주장하는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?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비용을 받지 않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. 명 씨는 연구소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3명이 입건된 것도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. 창원시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건네받아 제2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.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. 누구한테? 창원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. 근데 제가 제안한 대로 그게 국가산단이 이루어졌습니까? 여러 의혹을 두고 명 씨와 주요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검찰은 명 씨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 씨 측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증거 인멸 우려를 방어할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.